안녕하세요. 수상전일 옥집 수업이 되겠습니다. 백세모로 돈장면입니다. 그게 다음 수는 어딜까요? 이 장면에서 이 돌을 살려야 되겠네요. 그렇다면 1번으로 단수를 치면 되겠습니다. 단수를 치면 백이 이어도 죽죠? 이렇게 2번으로 떠돌아도 다시 잡으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이곳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이 돌을 잡기 위해서는 바로 이곳을 단수 치면 되죠. 집을 만들어 주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단수 치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이 돌이 집이 나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이곳을 단수 치면 잡을 수 있겠네요. 그죠? 단수 치면 있더라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옥집의 맥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이곳에 집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됩니다. 옥집이 되면 바로 연결이 되죠. 바로 이곳에 단수 치면 백돌을 전부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도 어딥니까? 바로 이곳이죠. 이곳에 단수를 치면 백이 이을 수가 없어요. 네, 한번 볼까요? 단수를 치면 백이 이어도 네, 이렇게 해서 잡히죠. 자, 그렇다면 1번을 단수 치면 백은 이 돌을 잡아야 되는데 그건 이렇게 잡아서 살아가면 전부 이 돌도 잡을 수 있겠네요. 이렇게 수상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이곳입니다. 지금 문제는 어디로 단수해야 될까요? 네, 바로 이곳이겠죠. 이곳에 단수 치면 네, 이 돌을 전부 잡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도 이곳에 옥집을 만들면 되겠죠? 바로 이곳에 단수를 치면 네, 이 백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곳이 정답이 됩니다. 옥집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네요, 그죠? 그래서 바로 수상전 할때 바로 이곳 단수만 보이시면 이 백돌을 다 잡을 수 있겠습니다. 단수 치시면 됩니다. 네, 지금도 똑같은 문제죠? 바로 이곳에 단수 치면 되겠네요. 이곳에 단수 치면 있더라도 단수 쳐서 잡으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도 활로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 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백돌을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단수를 치면 되겠죠? 지금 있더라도 다시 단쳐서 잡으면 됩니다. 자, 지금도 이 돌을 잡으려면 바로 이곳이겠습니다. 이곳에 단수를 치면 백이 이으면 잡으면 되겠죠? 지금도 이곳이 보이면 되겠죠? 이곳에 단수를 치면 됩니다. 바로 이곳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 수상자는 옥집입니다. 바로 이곳이 예, 옥집, 가짜집이 되면 되죠? 그래서 바로 단수를 이곳에 치면 되겠습니다. 1번에 단수치고요. 백이 2로 이었다 하더라도 네, 이렇게 다시 한번 단수 치면 잡을 수 있겠죠? 있더라도 다음 쳐서 잡으면 됩니다. 지금도 바로 이곳이겠죠? 이곳에 단수 치면 네, 잡을 수 있습니다. 있더라도 잡을 수 있죠? 이 백돌을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자, 이 세모를 둔 장면에서 바로 이곳, 이곳이 옥집이 되려면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에 단수 치면 있더라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지금도 이 돌을 잡기 위해서는 바로 이곳에 단수를 치면 이곳이 가짜집이 되겠네요. 지금도 이 돌을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곳에 단수를 치면 되겠습니다. 이곳에 단수를 치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어딥니까? 바로 이곳이겠죠? 이곳에 단수 치면 이 돌을 전부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어딥니까? 이곳입니다. 이곳에 단수 치면 이어도 잡을 수가 있는 모양이죠? 지금도 활로는 두 개밖에 없지만 바로 이 돌을 다 잡을 수 있죠? 바로 이곳이 급소가 되겠습니다. 이곳에 단수 치면 이어도 단쳐서 잡을 수가 있어요. 지금은 어딜까요? 자, 이런 모양에서 이제 문제를 잘 푸셔야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곳이 가짜집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이렇게 뚫을 수 있어야 돼. 이곳에 뚫으면 이곳이 옥집이 되면서 바로 들어올 수가 없죠. 그렇다고 이곳을 뚫을 수도 없죠. 이곳에 뚫으면 바로 잡히죠. 그래서 백이 내려올 텐데요. 그때 그건 이곳에 단수 칠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어도 안 되죠. 그래서 단수를 치면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이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지금은 이렇게 이곳을 가짜집으로 만들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어떤 돌이 중요합니까? 바로 이 돌이 중요한 돌이죠. 이 돌을 계속 다운쳐 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곳이죠. 1번. 1번 단수. 102번 이어도 다시 단수 칠 수가 있죠. 그래서 다운치면 있더라도 잡으면 됩니다. 지금도 이 돌의 옥집 어딥니까? 이곳이 가짜집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곳에 다운치면 되겠죠. 다운치면 네, 있더라도 다운쳐서 잡으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활로는 두 개입니다. 그렇지만 바로 이곳에 단수 치면 되죠. 바로 이곳에 정답이 되겠습니다. 단수 있더라도 다시 한번 이곳에 먹이치는 기술이 있죠. 바로 이곳에 단수를 치면 됩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번에 두고요. 102번에 있더라도 다시 단수. 자, 그러면 100은 이 돌을 찾게 되는데요. 다시 먹이치는 수법이 있죠. 그러면 이제 한깨의 모양으로 이 백돌 전체를 잡을 수 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이곳입니다. 1번, 2번에 뚫을 때 이곳에 다시 한번 단수 칠수 있으면 됩니다. 답이 되겠습니다. 지금 모양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지금 모양은 바로 이곳이 옥집이 되겠으면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에 1번에 뚫는 수 아주 중요합니다.
이곳에 1번에 두고요. 백이 2번에 잡으러 올 때도 이곳에 단수를 치면 되겠죠. 그러면 200도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한로는 3개예요. 그렇다면 이곳을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볼까요? 이렇게 두면 백이 이렇게 버틴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이어서 네, 이렇게 잡으러 오더라도 단수 칠 시간 있고 단수 치더라도 잡으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이렇게 풀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풀면 백이 먼저 잡으러 옵니다. 그죠? 그러면 흙이 내려가더라도 백이 먼저 한수 빠른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어딥니까? 이곳이 정답이 됩니다. 1번이 정답이 되고요. 2번에 하면 다시 단수 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이곳이 집이 되면 안 되겠죠? 바로 이곳에 1번을 두시면 됩니다. 먼저 이곳을 두셔야 돼. 1번. 자, 2번을 버텼죠? 자, 그렇지만 다시 한번 3번으로 빠지시면 됩니다. 이제 잡으러 올 텐데요. 내가 먼저 단수 칠수 있죠. 단수 치면 이곳에 단수 치더라도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문제예요. 자, 지금도 이 도를 살려가는 수 아주 중요합니다. 이곳에 우리 편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수예요. 그래서 이렇게 1번으로 달아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두더라도 다시 한번 3번으로 빠지면 단수 빠르겠죠. 한번 보여드릴까요? 1번에 두고요. 2번에 두더라도 다시 한번 도망갈 수 있고요. 지금 단수 칠 수도 없죠? 네, 그래서 잡으러 온다라면 네, 단수 쳐서 단수가 빠르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살아가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어딥니까? 이 돌을 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2번 했을 때 다시 살려갈 수 있죠. 이 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 지금도 이 돌을 찾기 위해서는 바로 이곳이 급소입니다. 이곳에 1번을 두는 수가 아주 중요하고요. 백이 잡으러 올때 단수를 치면 네, 백을 잡을 수 있겠죠. 자, 지금도 어디일까요?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만 찾으면 이 수상자는 이길 수가 있어요. 1번에 두고요. 백이 잡으러 오더라도 다시 한번 3으로 단수치면 수상전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수를 줄이는 건 상대방 집을 옥집으로 만드는 게 아주 중요한 수법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곳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시면 이 백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곳이 정답이 됩니다. 자, 지금도 어딜까요? 바로 이곳이겠죠? 이곳에 1번을 두는 수가 아주 중요하고요. 백이 이번에 잡으러 오더라도 내가 단수치면 이 백돌을 전부 잡을 수 있겠네요. 수상전 1 옥집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